강아지가 계속 왔다 갔다 걸어가지고 가. 뭐 하시는, 할게 없어서 켰습니다. 할게 없어서 오랜만에. 오늘 별거 없고요. 그냥 예, 심심해서 켰고, 궁금한 거나 뭐 올라오는 질문들 너무 뻔한 거 아니면 Q&A나 하나 하는 걸로. 저 비트 보내주셔도 잘안 듣습니다. 아, 제가 내일 그 하는 공연 있잖아요. 저기 블루프린트에서 하는 거. 그거를 제가 피드에다가 안 올려놔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오랜만에 팬들이랑 같이 대면 공연합니다. 내일 공연에서 무슨 노래 하는, 보통은 제가 샌리스트를 이렇게 공개를 잘안 하죠. 근데 예, 보통 알만한 버스들은 내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20분 동안 거의 분신을 축소한 예,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은가노 씨를 간에는 도저히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닝이랑 철권은 전부 다 플스로 합니다. 저는 PC로는 게임 안한지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증 오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울증 같은 거는 뭐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 우울증은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요새는 되게 그래도 좀 그런 보는 시선 같은 게 많이 달라졌지만 좀 아직 좀 이렇게 좀 그런 정신과나 이런 상담받는 거를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변에 병원 같은 거 다니면서 되게 나아진 사람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의심되고 조금 그것 때문에 걱정이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신태는 아직 날짜 안 나왔죠. 그쵸. 아직 원래 하기로 한 날짜도 아니었잖아요. 아직 원래 2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취소되고 나서 아직은 뭐 분신 언제 할지 이런 거를 전혀 잡을 수 없는 그런 판국입니다. 골스 그린 복귀하고 다 건강하게 풀업 가면 파이널 갈수 있을까요? 어,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 저스티스 소연님, 오늘 공연 보러 가요. 네, 재밌게 놀아봅시다. 분명 저 함성이랑 떼창 이런 거 금지지만 스탠딩 공연도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정님과 하는 노래 듣고 일 가는 지하철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배우입니다. 다음에 정말 좋은 인연이 돼서 꼭 허클베리핀님 뮤비에 출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제가 사실 제 노래 가지고 뮤비 찍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사실 뭐제 노래가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됐지만, 아, 사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작년에 바로 라데시마가 나왔었네. 그게 되게 오랜만에 찍은 제그 개인 뮤직비디오였는데, 사실 저는 뭐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찍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이런 어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걸로는 지금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너무 의미가 있는. 뭐, 차? 아.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 다이어트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고 많죠. 유튜브만 찾아봐도. 근데 그거를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의지력의 문제인 것 같고. 에, 진짜 뭐 단순하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당연히 빠지는데. 예, 그러니까 식단이랑 운동이 같이 이렇게 선행이 돼야지.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살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앨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책은 전혀 안 읽습니다.
면 요리 말고 좋아하는 음식 너무 많은데요. 고기, 육류는 진짜 뭐, 육류에 환장해요. 오늘도 세 끼를 전부 다 육류를 먹었, 네. 네, 내일 랩바다리 하죠. 무조건 해야죠. 오랜만에 관객들 대면 공연이니까. 저 음악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전혀 없었어요. 단한 번도. 안경이 안경. 선글라스를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죠, 집에서. 메뉴 골랐나요? 저 맨유랑 웨스트햄 경기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중간에 보다 껐는데. 아라님께 타투 받고 싶은데 허피형님 관련 타투로 받을 만한 도안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유니버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에베레스트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노래 가면 고난과 역경을 주로 겪는 사람들 위주잖아요. 전그 노래대로 평범하면 찜찜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듣고 너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사를 쓰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예, 그렇게 느꼈으니까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음악 듣는 막 앨범에서의 그런 화자들이 너무 인생이 굴곡지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보통 와닿으니까 근데 음악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언젠가 그런 노래를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팀 응원하는지는 제뭐 스토리만 봐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래퍼 중에 철권 원탑 가능한가요? 네,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왜냐하면 철권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거 우브스는 신예들 소개하는 느낌인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그 신예들의 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 뭐 제가 댓글을 찾아보지 않으니 알수 없지만 그러고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지금은 토니 크로스. 원래 모드리치 뭐 토니 크로스 그 라인 좋아요. 크카모라고 불리는. 다이노티가 유네버 걸론이라고. 랩하면서 일상에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 나온 가사 뭐가 있나요? 너무 많죠? 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도 있고, 뭐, 피노다이 시절에는 정말 정말 그런 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즘 엄청 추천하는 신예 래퍼는 저다 모아서 울부스에다가 해놨죠. 네, 머리는 아직 기르고 있습니다. 울브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버스 누구의 버스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서 넣었어요. 캐링 버스 3 섭외 오면 찍을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딩고랑 할때 항상 뭐가 이렇게 케미가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3는 이제 절대 안 불러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네, 꼭 하고 싶어요. 미첼 페레이라 알죠? 너무 잘 알죠? 저 그래도 UFC 짬이 있는데 본 짬이 있는데 이번 공연 트랙 리스트 뭐 당장 생각나는 것들 막 나열하자면 박상혁, 작두, 원 오브 댐, 울브스 그리고 랩바다리 막 콜러덴더 쿨, 런 리믹스, 웨인 리믹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들리로 20분 동안 멘트 한 번도 없이 그냥 쭉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러 오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 제가 그 공연,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DJ 켄드릭스라는, 제 너무너무 친하고 좋아하는 동생 DJ가 운영하는 블루프린트라는 클럽이,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열리는 공연이고, 거기 라이브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오고, 제가 랩,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막 DJ라든지, 막, 가오가이, 막 이런 분들, 네, 맞아, 라이브. 그래서 저도 제 순서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쭉 구경하려고. 아무튼 그런 되게 좋은 취지의 공연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현매도 있다고 뭐, 그런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색해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탁형님.
님이 들어오셨네. 아직도 계신가? 가사 적으면서 했던 생각과 리스너들이 가사를 다르게 이해했던 가사가 있나요? 네, 그런 노래 있고, 저 피노다인 그 허라는 EP의 괜찮아라는 노래가 제가 그거를 서툰 운전 실력에 빗대서 그러니까 서툰 연애를 운전에 빗대서 썼던 노래인데, 그냥 연애 다 띄고 그냥 서툰 운전에 포커스 맞추는, 아니면 연애가 아니고 그냥 서툰 어떤 자신의 삶을 진행해 가는 뭐 그런 청춘들에게 뭐 위로가 되는 노래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해석들은 굉장히 좋은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가장 맛있는 라멘집 너무 많습니다. 뭐 이거 하나 꼽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진짜. 울브스에 참가했던 래퍼분들 이외에 주목하고 계신 신예분들 있나요? 뭐 있는데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단체곡 예정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항상 그때그때 꼴릴 때마다 했으니까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번 해 버스데이 혹시 가능할까요? 그럼 뭐 진짜 전혀 알수 없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이 코로나의 어떤 확진세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요즘 골스 경기 보면서 답답하지 않나요? 네, 오늘 그거에 대한 소회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 올려놨었죠. 랩 같은 거 DM으로 보내면 들어주시나요? 아, 아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저 P2P라는 플랫폼이 생긴 이후에는 제 개인 DM으로 오는 모든 작업물들 듣지 않습니다. UFC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저뭐 너무 많은데요. 캐릭터 확실한 사람들 엄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제외하고, 정다운 선수나 뭐 정찬성 선수 제외하면, 네이티 아주 좋아하고, 할로웨이 경기 항상 너무 재밌고, 옛날엔 앤더슨 실바 엄청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 좀 재밌게 하는 선수들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통 이렇게 조금 중량급 선수보다는 경량급 선수를 더 좋아하는. 아, 그쵸. 내일 키치유지 님도 오시죠. 예. 복근 예전 그 바디 프로필 찍을 때만큼 선명한 복근은 아예 없어졌고, 지금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근데 그거는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한 일주일만 먹어도 없어져요, 그 복근은.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작년 여름에 그렇게 몸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되게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올해도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가 여름쯤에 맞춰가지고 또 다시 식단하면서 준비하면은 여름에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원썬의 방구석 래퍼와 슈퍼비의 드랍 더 비트 중에 어디가 잘될것 같나요? 뭐 전혀 모르겠고요. 굳이 뭐 비교해야 되나요? 둘다잘 되면 좋죠. 최근에 재밌게 본 만화? 만화 안본지 되게 오래된 거네. 그러고 보니까. 공연은 블루프린트라는 클럽에서 합니다. DJ 켄드릭스라는 DJ 그 계정 찾아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하이라이트가 119 리믹스로 공연한다고 하면 허피님도 벌써 써서 들어갈 생각 있나요? 아니요. 그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때 작업을 해서 그때 냈겠죠? 네. 요즘 프리스타일 문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허피님 요즘도 프리스타일 자주 하시나요? 요즘은 프리스타일 잘안 하는데, 프리스타일 문화가 사라졌다기보다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아니면 소규모로 모여서 뭔가를 할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잠시 이렇게 눈에 잘안 보이는 것뿐이지, 이런 것들은 절대 어떻게 뭐 사라지고 막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문화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 시국이 거치면 다시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팀앤아이 추천곡은 뭐 당연히 제가 피처링한 노래들 그리고 나쁜 세상아 덤벼라라는 노래로 처음에 저희도 P2P에 이렇게 그 노래가 와가지고 들려줬으니까 그 노래 듣고 전부 다 이렇게 뻑갔기 때문에 566 이에케 아직 못 먹어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566 기본적으로 와 약간 좀 지로 스타일로 막 진짜 일단 많아요 양이 기본적으로 저 566에서는 거진 한 번도 완맨하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 파마 아니고요. 그냥 머리 길른 거. 네, 야구는 잘 보지 않습니다. 7년지기 친구 사이에서 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전혀 모르겠네. 그 둘의 어떤 비하인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친구에서 연인이 되려면 이성으로 보이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해서 좀 읽어볼게요. 아데사냐 너무 좋아하죠. 예, 앤더슨 실바를 좋아하면 아데사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찬성 선수가 타이틀 딸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언더독이죠. 근데 보통 정찬성이 언더독일 때 뭔가 2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해 봅니다. 오르내림? 뭐해? 확실히 딩고 덕분인지 쇼미 주로 보는 친구들도 흑피형님 알긴 알더라고요. 네, 그참그 다양한 루트 통해서 저를 알게 제가 최근에 되게 아 그래도 음악한 뭔가 음악하면서 잘 살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대면발 시대 통해 가지고 뭐 몇몇 이제 유튜브들과 그 합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곽튜브님 저기 계정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곽튜브님이랑 대면발시대를 한편 찍었어요. 공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모든 유튜버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유튜버들은 전부 다 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세상이 또 많이 바뀌었고 되게 좀 재밌는 내 의자는 감스트님이 선물해 주신 만화 카페 자주 안 갑니다. 간지 오래됐어요. 트랙리스트? 내일 트랙리스트?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트랙리스트가 이렇게 순서랑은 상관없어요. 뭐 박상혁 작두 원 오브 뎀, 뭐 쿨 앤더 쿨, 뭐 웨인 리믹스, 런 리믹스, 울브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그런 버스들, 뭐 웬만하면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8 베이식 리믹스 피처링 제이 들어왔나요? 아니요,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100%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가장 자주 가시는 라멘집 어디이신가요?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갔던 곳은 566이었던 것 같고 566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566이 굉장히 진짜 헤비한 라멘 집이라서 요새는 조금 덜 헤비한 곳들을 좀 찾아다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멘 염도 확실히 높다 보니까 자주 가면은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매니아준에서 미소라멘 요새 파시길래 내일은 너무 사람 많을 것 같고 뭐 다음 주 평일 이용해서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랩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DNA 곡으로 답하셨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DM이 줄었나요?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오긴 옵니다. 이번에 나스 앨범 어떻게 들었어요? 저 엄청 좋게 들었어요. 그전 앨범보다 훨씬 좋게.
그전 앨범도 너무 좋았는데. 맛집 추천해주세요. 맛집은 이미 제가 대면발 시대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 하프님 덕에 매년 준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30번 정도 갔어요. 내일도 공연 끝나고 갈 예정. 좋겠네요. 30번이면 진짜 나보다 훨씬 많이 갔네.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선 돈 룩업을 제일 감명 깊게 봤어요. 감명? 인상 깊게? 확실히 은간호 실일간의 얘기가 많네요. 신기해. 감스트님 건도 합방하셨네요. 네, 이미 대면발 시대에서 했죠. 잘안 보시네, 이분. 네, 저스티스 유 들었죠. 저는 승희 예, 나오는 모든 노래는 다 듣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 노래는 나오면 무조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하시면 이스타 TV 출연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그건 뭐 불러줘야 하는 거죠.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구 시즌 끝나면 보통 어떤 스포츠 즐겨보시나요? 저는 뭐 농구가 상대적으로 경기 수가 많고 그래서 스토리에 농구를 잘 올리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진짜 엄청 오래된 축구 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축구를 즐겨보죠. 타올러님 이번에 10년 동안 써온 가사가 다 날라간 이슈가 생겼던데 허피님도 가사를 휴대폰 메모장에 보관하시나요? 네. 그리고 날라가도 뭐 저는 가사를 평소에 써놓지 않는 스타일이라 예, 비트가 정해지면은 그때 쓰는 스타일이라 일단 그렇게 하면 보통 발매가 돼요. 그 발매가 되면 다 음원 사이트에 가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에 있는 가사 없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미니님 들어왔네.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도 시대나 유행의 변화가 힘들게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그렇죠. 힙합만큼 그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민감하고 진짜 적응하기 어려운 장르가 있을까요? 힘들게 힘겹게 느껴질 때 있죠. 제첫 번째로 그랬던 게저그 하이라이 10주년 다큐멘터리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한참 그 하이라이 초창기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그 컴필레이션 하이라이프라는 앨범 만들 때 보통 저희가 듣던 음악 장르가 아니고 확 진짜 바뀌는 느낌이에요. 트랩으로 진짜. 그 앨범 대부분의 트랙이 예, 트랩 음악이잖아요. 그때 좀 적응하기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뿐만 아니고 제가 트렌드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에 좀 늦고 뭔가 하나 꽂히면 그게 트렌드랑 관계없이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트랩이 뭐 예, 저랑 되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트랩 음악에서 얘기하는 다루는 주제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는 거랑 굉장히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좀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니까 다 적응되더라고. 그랬네. 저는 제 목소리 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허피님도 본인 목소리가 안 좋았을 때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초반에는 아무래도 제가 듣고 자란 음악, 래퍼들 목소리 되게 개성 넘치고 되게 로우한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힙합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제 목소리를 제일 사랑해야 남들도 사랑한다는 그런 주의. 요즘 식단 관리는 안 하고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프사는 직접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그점 앨범 만들다가 순차적으로 곡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는 뭔가 이 앨범을 확 이렇게 간추릴 만한 주제의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벌써 앨범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랩할 때그 형님 특유의 스크래치 생겨났는데 저는 똑같이 컵에서 따라해 보려고 그러면 목을 긁는 게 아프더라고요.
어떤 발성법으로 안 아프게 긁는 건가요? 그냥 그거는 좀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민이님이 학피님 내일 공연 파이팅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스포긴 한데 다민이님은 내일 같이 저랑 울붓을 라이브를 합니다. 이거를 왜 말하냐면 보통 제가 셋리스트나 이런 깜짝 게스트 얘기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 공연 티켓팅에 도움이 되기에. 예. 왜냐하면 그 진짜 좋은 취지의 공연이. 그래서 저 원래 저거 잊지도 않았어요. 저거 참여진에 잊지도 않았는데 제가 쫄랐어요. 하고 싶다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민이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일 울붓을 라이브를 한다는 얘기죠. 합정 오레노라면도 드셔보셨나요? 당연하죠. 오레노는 뭐 무조건 먹어야 되는 집 중에 하나죠. 20살 때 같이 처음 공연 갔던 여자친구랑 벌써 5년 차입니다. 아름다워 그때 듣고 아직도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이런 감동적인 말들인데 이거 진짜 그만한 세월을 제 노래랑 함께 해주셨다는 게 영광이에요. 힙합 밖에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 발라드? 락? 모르겠습니다. 장르 잘 구분 안 하고 음악 듣습니다. 가사적으로 신해철님에게 영향받은 게 있을까요? 문득 듣다가 같은 결이 느껴져서 라방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신해철님의 그 저기 뭐야 비정상회담에 나오셔서 했던 말 때문에 점 앨범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오가님 아직도 계시나? 가오가님 내일 공연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내일 같이 공연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명단이 다 생각나진 않지만 확실히 가오가이님 이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예,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들은 노래는 저 실크소닉 앨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 앨범도 그렇고. 가오갱님 아직 계시는구나. 저도요, 형님 인사드릴게요. 네, 내일 저는 제 공연 순서 조금 뒤긴 한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 좀 보고 싶어가지고, 내일 좀 일찍 가서 볼 생각입니다. 아, 내일 재밌겠다. 되게, 보통 요새 했던 공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전부 수준이지. 팔로형이랑 공연을 같이 셋을 짜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저 혼자 하는 공연이라, 네, 내일 조금 이런 말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신인 때 공연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막 홍대 공연장 가가지고 아는 아티스트 모르는 아티스트 막 해가지고 같은 대기실 쓰면서 막 인사 나누고 하는 막 그런 느낌을 내일 조금 예, 다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내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학평님 내일 공연 있으시면 오늘 빨리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래도 내가 뭐 6시에 자도 2시에만 일어나도 3시 공연이니까 네, 집에서 공연장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백신 3차는 아직 안 맞았고 3차 맞을 때 되긴 했어요. 문자 오더라고요.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 요새 에스파? 근데 에스파 노래를 막 엄청 찾아 듣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긴 해. 예뻐서 좋아. 인생 벌스 있죠. 킬링 벌스에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 인생 벌스죠. 승희 실제로 뭐 착하죠. 너무 착하고 예,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심바는 한 번밖에 못 만나봤습니다만 실제로 심바도 그렇고 승희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음악만 들으면 엄청 막 화낼 맨날 인생에서 화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아유,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요 실제로. 음악에서 그렇게 푸는 거고 실제로는 다 귀엽고 착해요.
반대로 저도 음악에서는 저좀 진지한 음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라는 인간 자체는 뭐 당연히 진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 웃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빈이 보통 상식 밖의 사람들과 대화 나누거나 토론할 때 보통 어떻게 이어나가고 해결하시나요? 저는 그러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트위치 스트리머로 달려서 명성이 생기면 거기에 허피형님을 소개하면서 알리고 싶습니다. 고맙죠. 고마운 일이지. You're the fucking best rapper라고. 스펠링이 다 틀린. Thank you. 힙합 시작하는 건 그냥 해라인가요? 당연하죠. 그럼 뭐 입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최근에 불효막심을 라이브도 안 하시나요? 네, 한지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인디고에이드 새해 복 많이 받아. 같이 많이 받자. 아라님 자고 계시나요? 아니요. 와이프는 보통 저보다 더 늦게 자요. 보통 아침에 자기 때문에 지금 뭐 보통 와이프는 이 시간에는 핸드폰 하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치 브라이언 킬링버스 찍었는데 꼭 킬링버스 한번 보고 싶은 해외 래퍼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할 수만 있으면 뭐. 너무 많죠. 본인 일상에 드러내지 못한 모습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뭐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에베레스트라는 노래 썼지만 에베레스트를 실제로 뭐 등반하거나 그런 적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에서 학교폭력 당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그런 입장에 썼지만 그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그뭐런 리믹스 작두 이런 노래야 당연히 그냥 저랩 스킬 뽐내기 위한 노래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지만 어떤 스토리텔링 하는 노래들은 그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하면서 그런 재미가 저한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소에 즐겨보시는 유튜브 채널 있으신가요? 저, 또리대장군? 그분 거, 엄청 유명한 채널 아닌데, 그분이 옛날 레트로 게임 캐릭터들 분석하는, 제가 워낙에 옛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오락실 즐겨 다니고 게임 좋아하던 격투 게임, 올드 격투 게임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재밌죠. 우스갯소리로 허피, 올티, 서출구, 술쟁이, 지조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3일 밤낮 내내 프리스타일로 떠들 것 같다는 댓글이 있는데 실제로 며칠 내내 그렇게 해보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네, 100%될것 같은데. 아니 막이 중에 지금 몇 명은 막 밤새서 프리스타일하고 옛날에 홍대에서 막 막차 끊기고 하면 놀이터에서 붐박스 건전지 막 갈아 끼면서 막 밤새도록 프리스타일하고 그랬는데 뭐. 푸흥님도 들어오고 싶네. 형님, 힙합씬에서 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리려면 실력을 늘리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거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실력 늘리는 거가 일단 기본이죠. 실력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1세대 래퍼분들 중에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보다 어린 사람들보다 저보다 형들이랑 더 자주 보고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메타형 어디까지가 1세대인지 모르겠네. 넉형? 넉형까지 1세대일까? 그 둘이랑은 그래도 자주 보는 편이고 그 바로 밑에 뭐 민호형, 키비형 이런 사람들이랑 엄청 자주 보죠. 네. 그 자주 본다는 게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게 자주 보는 기준이면 그렇게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악하면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어머니한테 빌리거나, 아니, 올렸는데 자기가 계속 내려간다. 보통 집에 손을 벌렸던 것 같아요. 제 버킷리스트 지금은 분신 텐 여는 거.
원래는 저는 버킷리스트 막 이런 거 따로 있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다 잃었어요, 버킷리스트, 제 거. 어렸을 때 음악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버킷리스트 세개 있었는데, 하나 롤링홀을 채우는 아티스트가 되는 거, 두 번째 MC 매트 앞에서 프리스타일하는 거, 세 번째 이적이랑 작업하는 거, 그세개다 이뤘죠. 성우 같은 발성, 발음이 랩 배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배우는 거는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푸흥님이랑 술도 한잔하고 오랜만에 위닝도 한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플스를 들고 오신다고 하시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좀 긴장됩니다. 저 실제로 사람이랑 만나서 위닝한 지는 꽤된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날 진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합시다. 하빈 형님은 발음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원초적인 거 많이 했었거든요. 막 볼펜 물기도 하고, 막책큰 소리로 또박또박 빠르게 읽는 거, 막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생 술 없이 살기, 평생 면류 음식 없이 살기. 면 요리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거를 채울 만한 요리들이 많아. 근데 술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자제는 할수 있어도 완전 끊는 건 못할 것 같아요. 램레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별 생각 없습니다. 하면 하는 거지 뭐. 강아지 보여주고 싶은데 방금 품에서 잠들었어. 갖고 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비트는 뭐 붐뱁이죠, 아무래도. 술은 소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뭐안 가리기는 해. 덩코츠는 지금까지 먹었던 데 중에서는 저 대면발 시대에 이미 남겨놨습니다, 그 답을. 랩을 마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랩하는 사람도 어떻게 피드백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피드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랩을 하고 있죠?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잘하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듣게 되고, 루트가 생기고 합니다. 지금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해야죠. 강원도 사는 고등학생인데, 퍽피형 분신 보러 가는 게 버킷리스트에 아마 제첫 힙합공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엔 꼭 했으면 좋겠네. 학비님은 사람이나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막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올 시즌 NBA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처음 뭐 항상 볼 때마다 인스타에 스토리에 소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 한번 시작하고 밤샌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작업은 새벽에 하기 때문에 밤 항상 샜었죠. 꼭 하나만 할수 있다면 장충 체육관 분신 매진 vs 이적 형님과 앨범 작업. 장충 체육관 분신 매진. 저는 이적 형님이랑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성사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한 곡을 작업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적 형님과의 작업은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피드백은 그냥 녹음해서 듣고 하다 보면, 아, 이거 좀 거슬리나 하면서, 다음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듣다 보면, 1, 2년에서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 톤도 발음도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분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워킹데드에 영비가 피처링 했잖아요. 또 영비랑 작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막 원 오브 댐 좋게 들은 사람들이 저스티스랑 또 나중에 작업 계획이 있나요? 지금은 계획 없죠. 예. 근데 저는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 노래 만들어 놓고 아, 이거는 얘가 어울리겠네 하면은 그때 갖다 쓰는 거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적 형님 같은 그런 어떤 동경하던 제가 꿈꾸던 그런 걸 제외한다면 영비랑은 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레슨을 저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했었어요. 지난번에 분신 올림픽 홀다운으로 장충 체육관 꼽으셨는데 혹시 그 다음 공연장으로 욕심나는 곳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거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일본 라멘 투어를 가보지 못했는데 현재 한국과 일본의 라멘 양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랑 맛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피드백이란 건 남에게 구하기 전엔 본인에게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면 타인에게 피드백 구하고. 그러니까 그 피드백도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최대한 그냥 좀 명확하게 막 빨리 쓰는 게 중요하지. 막 사람들 말 듣고 막 너무 휘둘리면 자기 거 잡는 게 그만큼 더 어려운 것 같아. 하프 유니버스 듣고 소름 돋아서 힙합을 전혀 안 듣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호들갑이라는 호들갑 떨다가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팀앤아이랑 어떻게 친분 생기셨어요? P2P로 예, 치매나이가 노래 보내서 그거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저는 진짜 그 노래 좋았거든요. 그게 소개하고 나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이제 마팔하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기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 생각 없습니다. 오늘 뭐 딱히 이렇게 재밌는 질문이 많이 없네요. 파인더나 위기 같은 강렬한 비트는 붐뱁인가 트랩인가 구별이 잘안 가더라고. 그런가요? 누가 들어도 트랩 아닌가요? 파인더랑 위기는 너무 트랩이죠. 고치고 싶은 안 좋은 버릇이나 습관 같은 거 있나요? 네, 있죠. 인간적으로. 예,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안 좋은 습관 너무 많죠. 고치고 싶은데 잘안 되는. 뭐, 일일이 얘기하기는 너무, 예. 라멘 vs 맥주 대 평냉 vs 소주. 저는 평냉 vs 라멘 vs 맥주. 이번 블루프린트 공연 트랙리스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트랙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버스들은 다 합니다. 네. 박상혁, 작두, 랩바다리, 뭐, 런 리믹스, 울브스, 막 이런 노래들 다 해요. 네. 그러니까 20분 안에 분신을 20분으로 축소해서 내일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네, 재밌는 질문이 없어가지고.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UFC 이제 봐야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공연 오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하고 끝나고 예 인사 나누고 뭐 사진 찍고 사인 받고 합시다. 리기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미 지금 끌 거라서 아쉽네. 리기님이랑은 또 조만간 예, 좋은 작업 소식 하나 있을 거예요. 가사 되게 마음에 드는데 빨리 녹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예,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UFC 보는 사람들
일찍 일어나서 UFC 봅시다. 빠잉.